염라대왕의 무술 훈련과 굳세어져라 굳세 무. 돌아가거든 보리도사 쌀도사한테도 안부 전해다오. 걱정 마세요 도사님. 그럼 몸 건강히 계세요. 두성은 이젠 거짓말하지 말고 도사님 잘 모셔. 알았지? 아, 네. 걱정 마세요. 이제 다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어? 이랑, 여긴 어떻게? 옥황상자님의 명령으로 공주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명령? 네. 허락도 없이 천자 요대를 가져간 것도 모자라 인간계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신다고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아, 큰일 났다.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날 텐데. 샤오론 우리랑 같이 못 가는 거야? 이랑, 조금만 더 인간계에 있다 가면 안 될까? 안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옥황상제님께서 더욱 화를 내실 겁니다. 헛! 붙어라! 붙을 차! 이랑! 이거 놔! 이랑!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이랑! 잠깐! 이거 좀 놓고 얘기해! 난 몰라! 아파! 아파! 이랑! 샤오 공주님께서... 엄청 예쁜 누나가 엄청 우악스럽게 끌고 가네. 우리 도사님, 기장 도사님의 편지예요. 편지? 어디? 오공에게서 대마왕으로부터 세상을 구해낼 희망을 보았네. 하지만 지금의 오공으로선 무척 위험한 일이지. 천계 최고의 무술가 염라대왕님께 손오공의 수업을 부탁드리면 어떻겠는가? 힘든 과정이겠지만 오공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지. 신중히 고려하게. 주신, 자네 대머리의 상투 스타일은 정말 최악이래. 바꿔볼 생각은 없는가? 이 기장 녀석, 자기도 대머리인 주제에. 저기... 거기 강해지는 방법이 적혀있는 거 맞죠? 넌 몰라도 된다, 윤서가. 도사님, 전 강해지고 싶어요. 오공아, 네가 처음 보리선원에 왔을 때를 기억하느냐? 넌 이미 전보다 강해졌단다. 아니요! 이 정도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12신마나 혼세 망을 쓰러뜨리고 삼장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요! 녀석이 과연 염라대왕님의 수업을 견뎌낼 수 있을까? 보리도사이옵니다, 염라대왕님. 보리도사로군. 웬일인가? 실은 청이 하나 있사옵니다. 청이라니? 아시다시피 천계를 통틀어 염라대왕님만한 무술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지. 헌데 왜 갑자기? 그래서 말입니다. 제자 손오공의 무예 훈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시? 그 천방지축 원숭이 녀석한테 무예를? 그랬다가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물론 일전에 실례가 많았습니다만 천자패를 가지고 세상을 구해낼 잠재력을 가진 아이입니다. 송구하오나 오공에게 무예를 전수해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내 훈련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네. 훈련을 견뎌내는 건 오로지 그 아이의 몫입니다. 12신마와 혼세마왕에 맞서 대마왕의 부활을 막는 데에는 오공만한 적임자가 없사옵니다. 하하, 이거 참 손오공이라. 염라대왕님. 이거 참 귀찮게 됐군. 그래, 하는 수 없지. 알겠네. 내 수업이 어떤진 알고 있을 터. 오공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공은 반드시 해낼 겁니다. 염라대왕님은 천계 최고의 무술가시다. 특별히 제자를 받아들이기로 하셨으니 버릇없이 굴지 말고 혹독한 훈련을 반드시 견뎌내야 한다. 알겠느니? 걱정 마세요. 문제 없다니까요. 맞다. 뭐니?
이걸 도사님께서 맡아주세요. 이게 없으면 삼장이 다시 아파질지도 모르잖아요. 얼른 조개 가서 훈련 끝내고 올 테니까 맡아주세요. 그래, 걱정 말거라. 몸 조심하고. 걱정 마세요. 더욱 강해져서 돌아올 테니까요. 좋았어. 얼른 가자고. 말라져라, 마늘 속! 또 내 녀석이냐? 두 번씩이나 조개로 오다니. 이런 황당한 녀석을 봤나? 또 당해봐야 길을 열어줄 거야. 이번엔 미리 약속을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어서 비켜줘. 뭐? 뭐야? 보자 보자 하니까 요 꼬맹이 녀석이. 들여보내라. 내가 불렀느니라. 아니, 저 염라 대왕님께서... 왔느냐, 손오공? 안으로 들어오너라. 이미 보리도사에게 들었겠지만 내 훈련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게다. 전 해낼 수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여전하구만. 예,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요. 그 전에 일단 네가 나의 무술을 훈련받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겠다. 확인이요? 염라대왕은 무식하기로 유명한데 넌 이제 큰일 났다. 나타나라, 지옥의 교도관 미이라. 나타날 시험. 저건 뭐야? 지옥의 교도관 미이라, 너의 힘을 보여주거라. 시험 상대는 지옥의 교도관 미이라다. 이 미이라를 상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겠다. 예, 꽤 아는데? 그렇다면 이쪽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의 주특기로 섞이지 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아무래도 이 몸이 나서야겠군. 붕대야, 끊어져라. 제법이구나. 좋다. 내 수업을 받을 자격이 있겠어. 와하! 정말이죠? 아싸! 하지만 그 전에 알아둘 게 있다. 여지껏 내 훈련을 무사히 마친 자는 단 한 명뿐이었다는 걸. 그게 누군데요? 그 자는 천계의 왕자였다. 왕자요? 더 이상은 알 것 없다. 아참,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훈련에 그 여의필은 사용할 수 없다. 어? 아, 왜요? 여의필에 의지하면 너 스스로의 체력을 단련할 수 없는 법. 여의필 사용은 당분간 금지다. 무슨 소리야? 나 없이는 안 된다고. 손오공 싫지. 좋아요. 대신 훈련 마치면 돌려주셔야 해요. 거렁거렁. 에? 뭐라고? 좋아, 그렇다면 잠시 쉬고 있거라. 쿨쿨 자라, 잠들면! 자, 이제 훈련 시작이다. 좋아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잠깐. 뭐든지 순서가 있는 법이다. 먼저. 아이, 한시가 급하다고요. 네? 이것저것 해보면 되는 거지? 그것 보거라. 말 안 듣고 까부니까 험한 꼴 당하게 되는 거다. 알겠느냐? 네. 기본적으로 무술은 우리 몸을 사용해야 하지. 우리 몸을 표현하는 한자는 몸신, 그리고 우리 몸 안엔 뼈가 있다. 한자로는 뼈골자를 쓴다. 그렇게 뼈골자를 이용한 또 다른 몸을 나타내는 한자가 바로 몸체자다. 그럼 몸신자와 몸체자가 만나면 신체, 우리 몸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 녀석 제법이구나. 우리 몸과 관련된 기본 한자를 익혔으니 먼저 몸을 풀고 훈련을 시작해보자꾸나. 네! 빨리요! 그럼 먼저 몸체 잡을 초! 체초! 정신 차려라! 이번엔 돌집! 가운데 중! 집중! 자, 다음은 피하기 훈련. 돌회, 피할 피, 배피. 자, 이번엔 힘을 기른다. 힘줄 편, 힘력, 근력. 벌써 지쳤느냐? 이번엔 상대의 움직임을 읽어라. 되돌릴 판! 응할 응! 반응! 이 정도에 나가 떨어져서야 되겠느냐? 아직 멀었다! 나타나라! 모래사! 모래주머니다. 그 모래주머니를 차고 훈련장의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엔 주먹권, 법, 원법이다. 다른 말로는 굿셀무, 방법술, 무술이지. 권법, 무술은 반드시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거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건 폭력에 지나지 않아. 알겠느냐? 네! 이 어둠의 골짜기가 훈련의 마지막 시험이 치러질 곳이다. 마지막 시험? 그렇다. 과연 네가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알아보기에 최적의 장소이지. 좋아.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시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험 목적을 알려주마. 응? 일단 그동안 배운 기술을 총동원해서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이 계곡을 건너 저 절벽 위에 있는 무예의 천자탄을 가져오면 되는 거다. 알겠느냐?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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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의 무예의 전자탄이 있단 말이지. 가보자! 자신도 몰라 보는 거야? 너잖아. 바로 너. 손오공.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이딴 무예 배워서 어디다 쓸래? 난 강해질 거야.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서 내 친구 삼장의 병을 꼭 낫게 해줄 거라고. 정말 순진하네. 그런다고 누가 알아줄 것 같아? 아무도 신경 안 쓸걸? 바보같이 시간 낭비 그만하란 말이야! 비켜! 강의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역시 말로 해선 안 되는군. 말라져라! 말해! 서! 쓸모가 없다니까. 그만 보게. 무술에선 힘도 중요하지만 상대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몸놀림이 필요하다. 상대보다 빠르게 속도 빠를 속. 그만두는 게 좋아. 계속 덤벼봐야 결과는 똑같다니까. 어떠냐? 난 지옥 훈련도 모두 견뎌냈다고! 그 정도 속도로는 날 이길 수 없어! 또 다른 나라고 살살 봐주려 했더니 안 되겠구만! 뜨거운 맛보기 전에 포기해! 웃기지 마! 여기까지 와서 절대로 포기 안 해!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먹다니! 자! 나를 군! 몸신! 군신! 뭐야 이거? 말 그대로 몸을 나누는 분신, 분신술이지. 과연 너 혼자 우리 모두를 감당할 수 있을까? 네가 무슨 수를 써도 네 자신을 이길 순 없는 법. 내 자신이라고? 아무리 내 자신이라도 물러설 순 없다고. 그치만 어느 녀석이 진짜인 거야? 상대가 많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그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몰집, 가운데 중, 집중을 잊지 말거라. 맞아, 집중이야. 몸을 집! 가운데 중! 집! 중!
통과했다고! 손오공, 그동안 정말 강해졌구나. 기대했던 것 이상이다. 내 수업의 마지막 시험은 자신의 나약함,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넌 그 시험을 통과해냈구나. 이제는 모두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오공, 세상은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느니라. 어? 어째서요? 힘으로도 지킬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체력과 힘만으로는 부족하지. 몸을 수련했으니 이젠 여길 채울 차례다. 여기라면? 앞으로 만날 강적들을 상대하려면 더욱 한자 공부에 정진해야 하느니라. 하려고 해도 잘 늘지가 않아요. 한자 공부. 방법이 있긴 하다만. 네? 한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요? 그렇다. 지상에 있는 지식의 세밀한 곳에 한자들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전설적인 현자 킹 드래곤이 살고 있다. 킹 드래곤이요? 그러나 그자는 나와는 다르다. 12신마 중에서도 용의 화신. 자칫하면 무서운 결과를 얻을지도 몰라. 매우 위험한 시도가 될 게야. 그를 찾아가는 건 너의 자유다. 자신 없다면 강요하지 않겠다. 허나 킹 드래곤의 시험을 통과한다면 너는 몸뿐만 아니라 머릿속까지 강해지는 법을 깨닫게 될 게다. 그렇다면 모두를 위해, 삼장을 위해 킹 드래곤을 찾아가겠어요. 반드시 해내고 말 거예요. 이 녀석 정말로 세상을 구할지도 모르겠는가. 또 다른 자신을 극복하고 염라대왕의 무술 훈련을 무사히 통과한 손오공. 이젠 염라대왕으로부터 한자의 현자 킹드래곤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손오공은 과연 킹드래곤을 찾아가 한자 지식을 늘릴 수 있을까. 마법천자문 제22화를 기대해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